안녕하세요. 주진아씨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거는 도요타에서 프리우스.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일본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간판, 25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올뉴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로 또 있습니다. 환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소식 그냥 가볍게 새로운 디자인과 또 새로운 플랫폼을 또 적용해가지고 출시했다. 뭐그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디자인을 뭐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일본 차 디자인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좀 사랑받았었던 보편적인 그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평범한 디자인, 아주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이제 엑스테리어적으로 적용시켜줬다는 뭐 호불호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TNGA 그 플랫폼 이 무게중심 확실히 확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19인치 타이어 휠까지도 적용시켜서 자체 사이즈도 그렇게 플랫폼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어. 너무 미래 디자인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연비도 한 차원 더 높은 쾌적한 주행 시스템들을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압도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인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거죠. 2리터짜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193마력 정도 되는 144kW짜리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보다도 1.6배 더 높인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시켰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연비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유리한 프리우스로 이제 재탄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내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직관적인 조작, 그러니까 운전자 위주의 그런 실내 공간을 적용해서 조작성을 더 더했고요, 여러분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가속 성능도 아주 파워풀하게 높였다는 거지, 이번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대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새롭게 디자인화되고 강력한 성능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프리우스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전달해 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출시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뭐 출시가 확정적으로 뭐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향후 하이브리드 차종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조만간에 라인업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기존의 프리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는 분명히 새로운 디자인에 오랜만에 이렇게 변신한 이 프리우스, 뉴 프리우스가 아주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종으로 아마 느껴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이브리드 국산차에서는 탈 만한 차들이 없잖아. 하지만 뭐 일본차라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등히 뛰어난 한 단계 국산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월등히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수입 하이브리드 차를 찾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도요타 뉴 프리우스 오늘 한번 이렇게 월드 프리미어 런칭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또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할 때 또 모아서 리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출시했다는 거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